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포인트 모바일 되겠고요. 코드번호 318020 되겠습니다. 자, 오늘 5월 6일, 오후 1시 3분 지나고 있고요. 현재, 보합권이네요. 22,150원 선 기록하고 있네요. 제가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는데, 제가 절대 저기, 어떤 리딩 하는 게 아니거든요. 최근 제 영상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는 건 정말 감사합니다만 어떤 저한테 저기 인신공격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네가 추천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제 관점을 이제 논의하는 거지 어디까지나 투자는 본인들이 하신다는 걸꼭좀 명심해 주시고 오늘 영상 이야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뭐 지수 자체가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크게 나쁘진 않은데 그 말인즉슨 크게 좋다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뭐 아무래도 코스닥은 다시 좀 빠지고 있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이게 오늘 이제 미국 증시 상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 아마존 이쪽은 좀 빠졌고, 또 소형주들, 조금 중소형주들 강세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구글은 오히려 조금 올랐고요. 헬스케어 쪽은 좀 반등 나와주고, 은행 관련주들. 아무래도 금리 인상 관련주 좀 이야기 나오니까 오른 것 같고, 에너지 섹터 강하죠. 에너지 섹터가 많이 강했다는 거 다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지금 코로나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은 편인 것 같은데요. 저기 인도 이런 데는 엉망이더라고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산업에도 증시에도 조금 안 좋은 모습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 다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해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아마존이 좀 공시를 내주나 그게 관건인 것 같거든요. 아니, 너무 이야기가 없어요. 물론 제가 뭐 6월달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꼭 그거 6월달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그럼 빨리 내주면 빨리 오르고 빨리 좋지, 그쵸? 여기 몰려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이 오히려 매수 관점이라고는 공유를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절대 지금 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한다면요. 내가 신규 진입자고 포인트 모바일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면 뭐그 관점을 공유해 드리는 거지. 왜냐면 기본적으로 2만 원대를 그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예시입니다. 2만 원대를 내려가지 않은 종목이 지금 최근에 증시 악영향으로 좀 빠져 있는 모습은 좋은 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무상증자 이후에 조금 주가가 하락을 면치 못해요. 그러다가 쭉 가다가 상승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포인트 모바일뿐만 아니라 그 요즘에 오늘 좀 다른 증시들 좀, 다른 종목들 다 전체적으로 좀 반등하는 분위기예요. 음봉보다는 양봉이 좀 많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매수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조금 좋은 모습 보여줬을 것 같고, 포인트 모바일은 그에 비해서 조금 주춤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점점 뭐 스웨덴이나 이쪽으로 조금 확대폭을 매출처를 늘려가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좀 이어질지가 중요한 것 같고, 대표님이 조금만 저기 뭐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공시사항 좀 한번 살펴볼게요. 포인트 모바일. 기업 설명회를 했고,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진 않습니다. 참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고, 거래량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근데 그
포인트 모바일이 이제 아마존 2대 주주 가능성이 높은 거지, 무조건적으로 2대 주주는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게 되면 2대 주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좀꼭 알고 계시고, 근데 아마존 실적 발표 날 이후에도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조금 속상해요. 조금 속상하고, 포인트 모바일 들고 계셨던 분들, 뭐저 미운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게 어떤 기대감은 좀 실어줬는데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저도 참 아쉽습니다. 이게 참 주식이 어려운 게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으니까요. 뭐 저는 제가 이걸 매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살펴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어쨌든 다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포인트 모바일은 저는 조금 편한 차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말씀드렸듯이 빠져도 2만 원대 이쪽 부근에서 머물 수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겠죠. 웬만하면 이쪽 지지선은 절대 무너뜨리진 않을 것 같아요. 무너뜨리진 않을 것 같고 여기서 지지 반등이 나온다면 좀 크게 갈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 공유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해 보시면요. 여기 AP 투자연구소 상단에 맨 위에 나오고 계십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라이브로 깜빡깜빡 들어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쭈루룩 나오죠. 날짜별로 4월 30일, 5월 3일, 금일, 5월 3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 눌러 보시면 자,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입니다. 아침 7시 8분에 이렇게 첫 글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소장님이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이런 거다 관리하시거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는 당부 말씀과 함께 지금 브이로그 같은 것도 보실 수 있고 아침 시황, 다우산업, S&P 나스닥, S&P 선물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서 전일 미국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했다. 이런 식으로 시황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카톡 친구 혜택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자, 장 시작 30분 전, 20분 전, 10분 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아침 9시가 되는 순간 세 가지 종목을 추천해 주셨네요. 한일진공, 파라텍, XINC 여기 손절가, 목표가 잡아가지고 금일 무료 추천 중 한일진공 4분 만에 1차 목표가를 돌파한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추천 매수가 대비 15% 상승했다고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는 불꽃놀이 팡팡 들어오네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차트, 이렇게 목표가 어떤 식으로 제시가 됐고, 두 종목 수익, 1종목 보유 중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외에도 뭐 VIP 회원분들은 매수와 매도가 쉬운 종목들로 선별해서 따로 추천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VIP 이벤트, 같이 해서 잘 나와 있죠. 이런 거꼭 한번 보시고 주식 혼자 하시면 참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 겪지 않으시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맞춰서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지까지 다 교육까지 해주시는 또 유튜브 영상도 있고 저희가 전문가들이 또 따로 촬영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무료방 한번 여기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셔가지고 참고 한번 해보시면 매우 좋을 듯 합니다.